국힘당의 불안감이 매우 매우 느껴지고 있죠. 보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지역들도 지금 박빙 지역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생전 안 오는 강남 유세를 왔어요. 그래서 대선 때도 안 왔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수가 4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뭐 충청, 강원 이런 지역구들은 지지율이 거의 고정이거든요. 근데 바뀌질 않는데 아무리 반윤 민심이 높다지만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박빙 구도까지 갈 수 있냐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뭐 윤석열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윤석열이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 재주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아우. 막 보는 순간 막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뭐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화가 나 있는 나이 어린 친구들도 다 화가 나 있는 보기 싫다 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박빙 구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결국 윤석열이에요. 정치를 잘 못하고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색깔공포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물론 이번 댓글 보니까 아직 여전히 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공포증이 예전보다는 좀 약화됐어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합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는 수구 꼴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의 광적인 뭐이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 징후가 뭐냐면 50에서 64세 나이대에 이제 인구가 꽤 많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래가지고. 근데 외국은 50대 넘어가면 다 보수화되거든요. 그래서 처칠도 그랬죠. 젊어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뭐 양심이 없고, 나이 들어서 사회주의자를 계속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데 사람들이 되게 나이 먹으면 보수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50에서 64세 구간에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변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50에서 64세 하면 딱그 소위 586 세대거든요. 87년 유월항쟁 세대. 제가 옛날에 민주화 세대라고 규정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세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렇게 수구 꼴통이 될 만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제가 2013년인가에 트라우마 한국 사회를 쓰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대는 나이를 먹어도 쉽게 보수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자긍과 방향만 제시가 된다면 진보성을 강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나이를 먹어서도. 근데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세대가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침습하고 이러면서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보수화됐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냐면 세월호, 노전 대통령 서거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거기에 이제 뭐 박근혜 탄핵까지 겪고 이러면서 이 세대가 상당 정도 다시 진보화됐는데, 그건 제 친구들만 봐도 알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젊었을 때다 돌도 던지고 그랬거든요. 데모하면 그 당시에 이 586의 특징은 뭐냐면 데모하는 학생들만 고립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안 하는 안 하는 학생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어요. 학생들이 심정적 지지를. 그러니까 저희 과 얘기를 하자면 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동맹 휴학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과업이 있죠. 그걸 하면 90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찬성률이. 그러니까 운동권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하면 안 하는 친구들이 막 도와주고 그랬던 상황에 와서 잘하고 수고했다 힘들지 뭐 이러면서 빵도 사주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퍼져있었던 겁니다. 그 세대 전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쭉 유지가 되다가 얘네들이 맛이 간게 이명박 등장하고 이러면서 박근혜 때 맞아요. 그러네. 그때쯤 되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만나면은 막 박근혜를 칭찬하지 않나, 박정희를 칭찬하지 않나,
뭐 그다음에 수구 보수적 발언들을 하기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나 아, 애들이 맛이 갔구나. 아, 이것들이 뭐 이래 생각했는데 세월호 노전 대통령 서거 이런 게 있으면서 이사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특히 세월호 컸어요. 세월호 이후에는 막 갑자기 정부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러지? 근데 그 이후에 쭉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은 윤석열을 또 찍었는데 네. 찍고 몇 주 뒤부터 바로 욕하더라고요. 미친놈을 찍었다 뭐 이러면서. 그럼 지금은 이번에 아마 거의 다 민주당 찍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돌아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한 15% 20% 정도. 제 친구는 100% 돌아섰어요. 인원에서. 네, 어쨌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586은 만나면 대체로 진보성이 있어요. 바뀐 거죠. 그쵸. 물론 그래도 뭐 워낙 이 세대가 나이가 든 세대다 보니까 기득권화된 세대다 보니까 100%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나 사회에 비해서는 나이 먹어서까지 상당한 진보성을 드러내는 세대라고 봐야 되겠고 40대도 그래요. 네. 네, 40대도. 더 진보적이라고 봐야죠. 네. 50에서 64세. 그러니까 옛날에 한나라랑 국민의힘 뭐 그 세력은 50대 이상 표를 싹쓸이해가면서 네, 그거 믿고 했는데 정치를 했고 네.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들 찍어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보수 그 성향이 아니고 약간 꼴통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64세, 70까지도 가까이 가도 완전 꼴통 보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합리성이 있어요. 구도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아예 지형이. 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좀 그래도 봐주려고 했는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박빙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젊은 층이 약간 예전에 비해서 진보성이 좀 떨어졌는데 네. 그거는 뭐 젊은 층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남쪽에 한국의 개혁 진영이 잘 못해서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은 언제든지 개혁을 잘 추진하면 진보화될 세대예요. 네. 성향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국힘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박빙이다 막 이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많은 예상 발언들 보면 총선 결과가 당연히 대승할 거다. 대승할 거다. 우리가 승리인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우리인 거죠. 우리 대승할, 네, 거다, 대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국힘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느냐 여부인데요. 만약에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도 기사회생한 세력들이었는데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한다면 국힘당과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 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수가 있죠. 일단 총선에서 승리한 개혁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낸다면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극우 보수는 발 못 붙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난다. 영원히 끝. 영원히 끝. 영원히 끝. 이런 날이 오다니 할 수 있다. 다시 재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잘 해낸다면. 그래서 이제 저러의 찬스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총선에서 이겼다 그래서 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네. 옛날 180석 몰아줬을 때 시간 질질 끌듯이 시간 질질 끌면서 이거 분명히 국힘당이 이제 의회 독재라면서 욕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또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그랬거든요. 신사처럼 불면서 그 당시에 워낙 수박이 많긴 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면 저쪽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반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그리고 개혁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 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국민들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네. 문재인 정권 탄생시켰습니다. 촛불로 박근혜 끌어내린 다음에. 근데 개혁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이 국회의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180석 몰아줬습니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측면이 엄청나게 커요. 그쵸. 사실상. 그전까지는 20, 30대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였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근데 문재인 정권 이후 180석 몰아주고 자기들 삶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다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데 응징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의 심판을 좀 내렸지만 윤석열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일찍 몰랐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응징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총선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야, 내가 그렇게 거리에 나서서 막 촛불 들고 뭐 바꾸고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 떨거지들, 그 다음에 민주당 수박들, 뭐 기타 개혁신당 등등을 끌어모아서 보수 대연합을 만들어서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예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민들 계속 정치에 관심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들이 그냥 차지하기 좋은 환경이겠네요. 아,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필요 없어 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총선 이후에 숨쉴 틈을 두지 말고 몰아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과감한 개혁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기고 나서가 진짜 어깨가 무거운 그룹이 되겠어요. 저는 국민들 너무 대단한 게 과반 넘겨달라고 하니까 180석 주고 이번에 200석 넘겨달라고 하니까 200석 주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치단결돼 있는 한국 국민이 어딨어요. 전 세계에. 딱 총선 전략이 다 똑같아. 전략만 나오면 국민들 딱 맞춰서 투표를 해. 야, 이런 5천만 공동체가 없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뜻을 잘 높이 받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이 끝이 아니죠. 윤석열 탄핵까지 하야까지 뭐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후에 윤석열이 지금 조중동도 하야할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 대표도 하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방식도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법적으로 탄핵을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밀리다 보면 본인이 하야할 수 있는 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보십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그 우세력은 자진 하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좀 무리 없이 넘어가니까. 그래야 권력 이양을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뭐 하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동력도 떨어질 거고 뭐 정권 이양, 권력 이양에 대한 논의가 막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할지 주도권을 저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윤석열 하야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아마 조중동이랑 그거 세력은 마지막 테러네요 이거 그러면. 윤석열은 안 된다 생각하면 하야 선언을 하도록 압박을 갈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하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하야를 하더라도 알아서 하는 하야가 아니라 조중동이 시켜서 하는 하야가 아니라 국민들이 항쫁을 통해서 하야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4.19 혁명처럼 거의 그런 정도로 가야 대통령 선거 다시 치르고 정치 일정을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반격합니다. 반드시. 보수 세력들은. 극우 세력은. 예전에 박근혜 탄핵됐을 때 저는 진짜 그 국힘당 무리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통령 자기 첫 탄핵까지 당했는데 얘네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이 지독한 놈들이구나. 근데 분명히 자기들 살 길을 다 찾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권력과 부를 손에 다 거머쥔 기득권층이에요 소위. 이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갑니까? 그러니까요. 날아갈 수 없죠. 네, 너무 순진했지 뭐야 제가. 네. 그리고 윤석열까지 딱 당선되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단 한 번의 대통령밖에 못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되지? 네, 그 충격적이었는데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부를 주도해야 된다. 네. 네. 그때 우리가 그걸 놓친 거거든요. 정부를 주도하지 못했어요. 네. 끌려다녔죠. 그냥 맡겨놨죠. 네. 알아서 잘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이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국힘당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뭐 진보 정당도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기대됩니다. 내일 결과 일단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투표율.
뭐 70%는 넘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저는 75.5 했습니다. 그거 엄청난 건데요. 77%가 지난 대선 투표율이었잖아요. 대선만큼 나온다? 대선만큼 나온다. 뭐 그럼 뭐 미래를 낙관하는 건 좋으니까. 어떤 분은 80% 됐어. 희망에 걸겠습니다. 네. 78%. 와, 78%. 낙관왕이야. 막 질르는구만요. 네. 어차피 전날 방송이니까. 네. 선생님. 72. 72. 72. 네, 좋습니다. 아, 그냥 이건 찍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선거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네. 70%가 넘으면은 좋겠다. 네, 사상 초유의 그 저기요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총선이 시작됐을 때가 95%였더라고요. 이때 총선. 이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대까지가 80%대를 좀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에 훅훅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최저가 지난 대선인가 봐. 50%대인가? 40%대인가 투표를 했더라고요. 엄청 낮았던 때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조금씩 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역대급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진짜 투표 지금 바로 주변에 문자 보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말 진짜 이게 너 진짜 네가 안 했다고 할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등장 밑이 어두워요. 네, 그게 투표 끝나고 꼭 걸려. 네. 내가 너를 놓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있어. 꼭 문자 보내십시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투표를 이렇게 꼭 하자고 이렇게 전화 돌리고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투표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 그래서 옛날에 미국 CIA가 보고서 올렸다잖아요. 뭐라고? 한국인들은 너무 정치적이다. 한국인들은 명절 때도 정치 얘기를 하는 나라다.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이야. 미국 어차피 이제 직선제도 아니지만 만약에 직선제라고 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투표시키고 이런 거 약간 어색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게. 네. 온 지인을 다 찾아가지고 네, 막 네. 동창생들 다 털어서 지금 쭉 보세요. 카톡방 내역 딱 보시고 주소로 네. 보시면서 돌리시고요. 진짜 네, 그... 우리 어머니 만나도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먼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하도 떠들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 계속 정치 얘기를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뉴욕에 계신데 한국 정치에 푹 빠지셔가지고 매일매일 뉴스를 저한테 보내세요. 뉴스 논평을 지금 72인가 되셨거든요. 이제 정치에 막 눈을 네. 뜨셨어요. 윤석열 너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한마디씩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김건희 형, 내일은 한동훈은 왜 저래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민족입니다. 아 근데 제가 사전투표할 때 하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제 어떤 한 20대 후반 정도 남자분이 커플이 오면서 몇 번 찍어야 돼? 몇 번 찍어야 돼? 이러는데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몇 번 찍어야 돼? 몇 번 찍어야 돼? 막 이렇게 이거 지금 말해도 되는 건가? 막 그랬는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죠 뭐. 그냥 해도 돼요? 일석삼조 막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일석구조 999 막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뭐. 다 해도 된대요 여러분. 네. 내일도 아니, 열심히 하세요. 길거리에서 그냥 1번 3번 1번 9번 외치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된대요. 1인 선거운동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전화는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총선 마지막, 총선 마지막 달이지. 총선 날 꼭 투표율 높아질 수 있게 주변에 연락 꼭 돌려주십시오.